공무원 시험 인기가 예전만 못합니다. 올해 7급 공무원 경쟁률이 43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영원히 식을 것 같지 않던 공무원 직업 선호도가 왜 떨어지고 있는지 이혜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성지로 불리는 서울 노량진 컵밥거리. 5년 전만 해도 공시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지금은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23개 점포 중문연 곳은 9곳뿐입니다.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한 200명 정도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2년 전만 하더라도 콜렉터 2년 전만 하더라도 한 400, 500 정도 왔는데 그때는 바빠 둘이서 장사했어요. 와이프랑 같이. 학원이 있던 곳은 흔적만 남은 채텅 비어 있고 10년간 자리를 지킨 스터디 카페는 두달전 문을 닫았습니다. 참고서나 문제집을 제본하던 인쇄소는 추억의 장소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 통지서 왔었는데요. 거기 싹 떨어졌어요. 통지서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일상 회복 분위기에도 노량진 상권이 살아나지 않는 건 공시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7급 국가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42.7대 1. 2013년 경쟁률의 반토막이 났고 계속 줄어 43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9급 시험 경쟁률도 22.5대 1에 그쳤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안정보다는 변화를 선호하는 MZ세대 특징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일반직 9급 공무원의 월급은 168만 6,500원. 각종 수당을 포함해도 시수령액은 월 200만 원 안팎입니다. 길게 보면 좋을 수도 있긴 할 텐데, 길게 너무 적게 버니까, 그 젊었을 때 버는 돈이 너무 적으니까. 평생 하나의 직장을 다닌다는 생각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평생 직장, 안정적인 미래로 철밥통으로 불렸던 공직 사회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